이데일리 편집국 기자들과 함께하는 이데일리 인사이트 시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증권시장부 정책팀장으로 계시는 최윤길 기자 나오셨습니다. 기자님, 어서 예,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인회계사에 관련 얘기를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들었는데, 일단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고 한데, 공인회계사 관련된 얘기를 오늘 주제로 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예, 우선은 뭐 가장 큰 이유는 그 내일 그 한국 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가 있어가지고요. 지금 회계업계 내에서는 지금 회계사 선거에 그 회장이 누가 되느냐, 그게 이제 최대 이슈다 보니까 이게 그 회계사 업계에 관심이 많고요. 사실 회계사 업계뿐만이 아니라 사실 회계사 쪽의 이슈가 뭐 정책적인 이슈, 그리고 아니면 경제적인 이슈 다 맞물려서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요. 사실 저 공인회계사 건물이 지금 이데일리 TV가 있는 요 서대문역 근처에 이데일리 TV가 있는데요. 조금 더 가시면은 그 근처에 그 건물이 있거든요. 근데 건물 외벽에 뭐 보시면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경제가 바로 바로 섭니다. 섭니다라고 이제 이런 문구가 있는데,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섭니다. 이렇게 간판이 다 붙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뭐 보통 저런 문구가 뭐 어디 뭐 다른 업계나 어디 단체 가봐도 뭐 저렇게 이렇게 문장으로 나와 있는 경우는 흔치가 맞습니다. 않은데, 그게 이제 최준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그 한공의 회장을 이제 역임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역임하는 그 동안에 저 문구를 이제 거기에 이제 달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재임 기간하고 뭐가 겹치냐면은 대우조선해양 이제 분식 회계 의혹 그 그래요. 사건이 이제 많이 그때 회자가 됐고, 그 당시에 이제 수조원에 또 국민 혈세가 또 그렇죠. 투입돼가지고 뭐 다양한 뭐 분식 회계 문제, 회계 부정, 그 제대로 이렇게 그 회계 업계에서 감시를 못한 문제, 뭐 감독 당국의 문제 많이 불거졌는데요. 욕 많이 먹었죠, 그때.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회계 이슈가 이제 뭐그 신외관법도 만들어지고 관련된 내용 쭉 갔는데,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어떻게 지금 그 회계 관련 이슈가 다시 한번 좀그확 오르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회계사 회장 후보 세 분이 나왔는데요. 그 후보 중에는 이제 몇몇 분들이 아, 이제 더 이상은 그 이대로는 못 하겠다. 이제 저 금융당국에 할 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요. 정책하고 어떤 금감원의 관리 관련, 감리 관련돼서 쓴소리를 하겠다. 그런 얘기도 밝혀가지고요. 회계 이슈가 다시 한번 좀 불거지는 그런 분위기고, 요 결과에 따라 회계 정책이나 감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그렇죠. 제2의 또그 대우조선 해양 그러면, 그런 사태가 나타나는 게 그러면,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 그래가지고요. 오늘은 뭐 결국 요런 내용들이 잘 어떻게 되느냐가 또 기업 가치 제고하고도 그러면. 관련이 돼 있고, 또 밸류업 정책하고 그렇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요 회계로 보는 좀 증시 이슈로 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재밌는 거는 지금 금감원장이 이복현 원장이 우리는 이제 검사 출신으로 뭐잘 알고 있지만 회계사 자격증도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 회계사 자격증도 있고, 실제 뭐 회계 법인에서 근무한 건 아니지만, 사실 그 시험을 치고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요. 그 검사 쪽으로 다시 이제 시험 쳐서 이제 그쪽으로 간긴 했는데, 업계 경험은 없지만, 제가 이제 금감원에 이제 이복현 원장 2년 임기 중에 저랑 한 제가 한 1년 반 정도 그 제가 출입 기간이 겹치거든요. 근데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회계사이다 보니까 회계 이슈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그러겠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이제 회계사회, 공인회계사회나 아니면 회계업계에서 뭐 금감원의 감리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런 이제 기사나 칼럼을 쓰기도 했는데, 금감원에서 상당히 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해요? 민감하게 예, 반응하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또 관심이 있고요. 또 하나는 또잘 아시겠지만 또 민주당 원내대표가 박찬대 원내대표인데요. 그렇죠. 박찬대 원내대표도 회계사입니다. 아, 그래요? 예, 실제 뭐 현업에서 박찬다 원내대표는 일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공인회계사에 나오는 이슈가 법과 관련된 이슈가 많기 그럼요. 때문에 민주당 원내 사령탑이 회계사 출신이 또 이례적인 이런 상황에서 또 향후에 또 어떻게 이게 또 그러게요. 가느냐도 좀 관심이
관심 있게 볼 대목입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 회장, 이제 한공회라고 이제 축약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공회 회장이 누가 되느냐가 예전과 달리 이번에는 이슈가 된다. 그런 이복현 회장, 이복현 원장이 회계 출신이라는 거, 여소야대 상황에 민주당 원내 대표가 또 회계 출신이라는 등등등이 맞물려서 그럼 이제 이 선거 얘기부터 좀 해보죠. 이게 당장 내일이잖아요. 예. 당장, 아까 말씀하신 게 세 분이 후보로 나왔다고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는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 그렇죠. 예전에 이제 그 정무위, 예, 서강대 교수. 하셨고요. 정무위 위원도 하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 회장. 그러니까 전에 가운데 사진에 가운데 예, 나오신 맞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대표도 역임하셨고요. 네. 나초로 재정회계법인 대표. 그러니까 중소법인 쪽에서 이렇게 그 대표 그것도 대표하는 그런 격으로 이제 나처로 대표도 나왔고요. 네. 근데 이제 내일 이제 정기총회에서 전자투표로 해서 열리다 보니까 이제 임기는 2년이고요. 근데 전자투표다 보니까 이게 주로 20대, 30대, 40대의 그 유권자 비율이 뭐 50% 이상일 정도로 정말 많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뭐 오프라인 그 선거일 경우에는 주로 뭐 어디 뭐 찍어주는 사람이나 아니면 저 사람이 될 거다 언론에서 얘기하거나 좀 몰아가는 좀 그런 것도 있으면 대부분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전자투표다 보니까 이게 뭐 누가 찍었는지도 좀 알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회계사분들은 좀 다른 표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사실 이제 제 주변에도 보면 그 이 선거가 또 뜨겁고 그 향후에 관심도 많은 게 그 회계사회 전반적인 위상이나 뭐 권한이나 뭐 역할 아니면 관심도가 예전보다 좀 높아지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 주위에도 뭐 CPA 뭐 시험을 뭐 친다. 공인회계사 시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좀 대학생 휴학을 하면서 그런 분들도 많고 그런데 그 왜 그러냐 보면은 그 신외관법이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지면서 이게 상당히 이제 그 회계사의 어떤 그 권한이나 아니면 회계사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역할이나 그런 게 상당히 법적으로는 보장이 많이 됐고요. 그만큼 권한이 세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뭐 회계 법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빅4 회계 법인의 경우에는 또 워라벨도 사실 많이 보장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연봉도 당연히 이게 관련이 이제 관련된 어떤 뭐 감리 기간이나 뭐 표준 시간제 이게 확보가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연봉이나 그런 것도 회계 쪽이 최근 몇 년 새 꽤 올라갔어요. 연봉도 올라가고 워라벨이 좋아진 거니까 근무 시간도 조금 줄어들고. 예. 심지어 금감원에서는 예전에 그 회계사 출신 분이 금감원에 이제 많이 오기도 많이 하고 뭐 여러 일은 있지만 그래도 나름의 또 어떤 뭐가 있고 하지만 근데 지금은 이제 회계업계와 금감원 간의 연봉 차이도 꽤 많이 나기 시작했고요. 워라벨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실제 이제 전반적으로 이 회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회장 공약에 또 여러 관련된 또 비슷한 것도 있거든요. 좀 예산 규모도 크겠네요. 예산 규모도 그 500억 원을 연간? 예. 어휴, 크네요. 이 회장이 사실 이제 전권으로 그러니까요. 전반적인 걸 다 다루니까요. 500억 정도니까 상당히 크고 규모도 저는 회원 수를 봤을 때 거의 한 3만 명 가까이 지금 됐거든요. 아, CPA 회원 수가 예, 아. 그러니까 회계사 회원 그러니까. 수가 그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세무사회가 한 그 16,000명 정도니까요. 훨씬 많네요. 훨씬 한 만 명 이상 많고요. 그러니까. 저 그 대한 변호사 협회가 35,000명입니다. 근데 변호사 협회 규모 근처까지 간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사 쪽이 그동안 좀 사실 회계사 분들 이제 저도 취재하면서 많이 보면 꼼꼼하고 그쵸. 디테일에 강하고 하는데 생각보다 밖으로 뭐 이렇게 표출하거나 얘기하시는 걸 좀 저 이렇게 좀 주저하시거나 그런 스타일이 분이 많은데 요번에 공인회계사회 후보자 세 분 보도의 공통점은 대부분 입담이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금융당국에 예. 또 얘기하는 것도 예. 센 내용으로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어서 더 화제가 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도 전자투표, 20, 30대, 40대 이 젊은 회계사들이 이제 목소리 점점 커지고 예. 하다 보니 아무래도 회장으로 나온 세 분 역시 그들의 어떤 니즈에 부합하는 어떤 선거 공약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안 내놓을 수도 없을 거고 예, 되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좀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이 세 분 중에
이제 판세, 그러니까 누가 회장이 될 거냐, 이게 아무래도 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네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로 이제 회계법인의 이제 공인회계사 회장 분이 이제 뭐 금융위하고도 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되느냐 이렇게 딱 보면은 아 대부분 뭐 예를 들면 뭐 3일 회계법이 아 빅 회계사 빅포 회계법이 중에 네. 지금 이제 그 김영식 회장님도 3일 회계법인 출신이시고요. 그러니까 네. 3일 회계법인 쪽에서 주로 되거나 그쪽에서 좀 이게 점 찍으신 분이 좀 되거나 아니면 좀 언론에 많은 분이 되시거나 했는데 그 지난 이제 여러 이제 뭐 조금 이따 뭐 구체적인 말씀드리겠지만 신외관법이든 현 정부 네. 들어와서 여러저러 이래저 충돌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다른 분으로 뽑아야 된다 그런 의견도 좀 많이 나왔어요. 다른 분이라는 거는 일을 좀 세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 뭐 그런 일도 있고요. 스타일도 좀 다르고. 근데 이 세 분이 나온 후보 세 분이 지금의 어떤 그동안에 네. 저 회장님들하고는 스타일이 좀 다르신 분들이 이제 그런 특성인데요. 한 분 한 분씩 제가 이제 예. 보면 최운열 전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세 분 다 인터뷰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잘 아시죠? 예, 네. 잘 아시고 하는데 제가 저거부터 물어봤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보니까 단점부터 먼저 얘기를 하시라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 최운열 의원님 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내 단점은 제일 세 명의 후보 중에 나이가 많다. 70대. 그렇죠. 그 의원 시절에도 조금 얘기가 됐던 거니까. 예, 그리고 업계 경험이 없다. 아. 그러니까 업계에서 실제적으로 아. 뭐 관련된 학회장도 맡으시고요. 예. 관련 뭐 교수님도 하시고 정무위도 하시고 했는데 실제 회계 업계에서 일하신 경험은 없습니다. 아, 실무 경험이 없다. 없습니다. 그게 본인 스스로 얘기한 단점이다. 예, 예. 그럴 만하네요. 예, 근데 장점은 지금 뭐 주기적 지정제든 법제, 정책 관련돼서는 내가 이 정책 통이니까 그렇죠. 네. 민주당 쪽에 확실히 쓴소리 할 수 있고, 아니 같이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더군다나 말씀드린 박찬대 원내대표가 또 회계 출신이고 하니. 예. 예전에 또 20대 국회 때는 같은 또 정무위에서 활동도 했다고 해서 잘 그. 친분도 있고. 예, 네. 그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정희 이제 그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 이제 회장님 경우에는 그러니까는 그동안에는 3일, 그러니까 빅4에서 3일 출신 분들이 많이 되셨는데. 글쎄요. 근데 다르게 또 이제 안진 출신이 좀 하면 어떻겠나. 그런 분위기로 해서 이분이 좀 차별화를 하시고요. 아, 예, 예. 그냥 가장 큰 좀 차이점은 실제 안진 회계법인의 이제 그 실제 그동안의 직원, 그러니까 말단 직원에서 시작해서 이제 뭐 그 대표 회장까지. 아, 그러니까 완전히... 40여 년 동안 예. 업계에서 이제 말단부터 회장까지 이제 입지전적으로 올라갔고 실제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사실 업계의 이제 가려운 부분이나 자세한 업계 애로사항 좀 말 못하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바삭하게 알고 계신 그 장점이 있으시죠. 쎈 말로 빡꿈이시군요. 예.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그동안에 이제 어쨌든 3위라고는 다른 네. 거지만 그래도 빅4 회계법인 안에 있다 보니까 결국 또 빅페어 회계법인 또 되는 게 아니냐 하는 말이 있고요. 그나물에 그 밥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네요. 예. 나철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는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회계사 분들한테 얘기를 물어보면 나철호 모르면 간첩 이런 말도 나올 정도로 회계사 2만 6천여 분들이 그 2월 기준으로 그 정도 회원수인데 뭐 사실상 다 압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난 한 6년간 그 한공의 감사랑 부회장을 역임을 했고요. 아, 보직을 여러 개 했었군요. 예, 네. 그리고 2년 전에 한공의 회장 선거를 해서 지금 현 회장과 나철호 대표 간의 2파전으로 해서 했는데요. 일종의 대선 재수를 이번에 하시는 거구나. 예, 그때 득표율이 한 40%가 넘었습니다. 어휴, 그러면 거의 될 법 했던 거네요. 예, 그래서 사실 뭐 주위에 뭐 이러 보면은 다른 뭐 예를 들어 다른 후보에 비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대중적으로 인지도는 확실히 낮죠. 예, 그런데 실제 회계 업계에서는 항공의 일을 해봤고 그러니까요. 또 한 번 저번에 하고 재수에 나오고 그리고 실제로 나이가 제일 젊습니다. 50대 초반이시고 하니까 뭐 뭔가 좀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냐. 예, 그래서 젊은 표가 가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의외로 좀 이렇게 다크호스로 좀 부상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도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나 이 저 나철호 대표를 얘기를 해서 그런가 왠지 판세가
나철호 대표 쪽으로 좀 가는 게 아니냐 생각되는데 그래서 좀 이제, 어렵죠. 예, 뭐 나 대표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나 대표가 제일 어떻게 보면 저도 물어보니까 약점이 뭡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제일 세 후보자는 적다. 젊은 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아. 그만큼 좀 그러니까 뭐 불안정하거나 아니면 경륜이나 그게 좀 부족한 좀 그런 얘기도 이제 좀 넌지시 언급을 하셔서 예.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보니까 세 분이 다 뭐 본인 스스로도 인정하는 장단점들이 다 뚜렷한 분들이란 예.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뭐냐면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누가 될지에 대해서 판세를 예측하기는 상당히 좀 무슨 그 뭐 사전에 그 뭐 이렇게 해서 무슨 저 설문조사 같은 걸 하는 것도 아니니 예. 그렇다 그러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회계 업계 미치는 영향 아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던 게 금감원과의 관계라든가 재계와의 관계 등등등 이게 회계가 관련된 부분들이 여러 부분이기 때문에. 예. 민정 여러 가지 영향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런 그 어느 후보가 되느냐, 누구가 되느냐, 이제 그런 거는 각 후보들의 이제 아니요 그 업계 내 관심일 수 있는데 사실 또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어떤 후보가 됐을 때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이제 또 공약으로 해서 이제 그 관련된 그 일을 해나가는 그런 내용이냐 아마 컨텐츠나 내용이 중요할 텐데요. 네. 우선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그 온도 차나 그 약간씩 뭐 시각 차는 있지만 세 분 중 누가 돼도 금융위와 금감원에 각을 세우는 거는 좀 분명한 좀 아. 그런 좀 시그널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 회계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다는 앞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한번 보니까 네. 현 정부 그 출범하기 전에 문재인 정부 네. 때 이제 주기적 그 감사인 지정제라고 해가지고요. 그게 이제 뭐냐면 간략하게 투자자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대우조선 해양 그 분식회계 후속 대책으로 만들어진 게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인데요. 사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전에는 한 A라는 그 상장사가 있을 경우에 그 회계를 담당하는 감사인 회계법인이 수십 년간 똑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익숙하게 하던 분이 효율적으로 뭐 오랜 시간 그러니까 번거롭게도 하지 않고 죽도 잘 서로 이렇게 좀 호흡이 맞아서 가는 그런 좋은 측면도 있지만 그 감사인이 아니죠 그러면 그렇죠. 근데 10년, 20년, 심지어 그러니까요. 뭐 30년 넘게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팔이 안으로 굽고 유착이 되죠. 유착이 돼서.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회계 부정의 문제나 그런 거 네. 있을 때 감사인이 회계 법인이 체크를 하면서 회계사들이 그걸 해야 되는데 그 감시 활동이 못했고 맞습니다. 그 결과 그게 바로 저 큰 사건 그러니까 대우조선 예, 대우조선 분식 회계 사건이 이제 터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 신외관법이라고 해서 그 외관법을 개정을 해서 신외관법이란 걸 만들어 가지고요. 네. 그때 이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로 말 그대로 주기적으로 감사인 즉 회계법인을 바꾸어서 근데 지정을 하는데 누가 지정을 하냐면 금융위가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아 외부에서. 외부에서. 그러니까 평소에는 마음대로 이렇게 쓰게 했지만 이제는 한 6년 정도는 그 자유롭게 한 다음에 3년 정도는 금융위가 지정한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되니까. 이제 상장사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를 수가 없게 되는 그러니까 새로운 게 그 지정된 사람도 금융위에서 지정이 됐으니까 대충 가면 안 되겠고 그러면, 오히려 더 엄격하게 아마 그러면. 하는 그런 과정이 지금 이제 몇 년 됐거든요. 5년 정도는 안, 5년 정도 조금 됐고. 자리를 잡아가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6 플러스 3이니까 아직 전체 9년은 안 됐는데 요 그러네. 그래도 한 어느 정도 한 좀 꽤 한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2년 전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친기업 기조로 해서 그 회계 정책을 추진하다가 많이 나온 게 그렇게 감사인이 하다 보니까 상장사 쪽에서 특히 이제 뭐 경청이나 대한상이나 경제단체 쪽을 얘기를 하면서 아, 이거 너무 부담이 크다 해서 이걸 완화해달라 해서
작년에 좀 완화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올해도 이제 새로 이제 22대 국회가 이제 개원이 됐으니까 관련된 이제 정책을 이제 추진한다. 그런 이제 밝히다 보니까 회계사 업계 쪽에서는 이게 6 플러스 3이면 최소한 9년은 한 사이클은 본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 잉크도 벌써 마르기 전에 이게 벌써 이렇게 하는 거는 나중에 자리 잡기 전에 이게 완전히 회계 이쪽을 좀 훼손시키는 거다,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회계 순위나 그런 게 뭐 대우조선해양 그럴 때는 세계 거의 뭐 꼴찌 수준으로 네. 하락했었거든요. 불과 몇 년 전에요. 네. 그래서 이걸 좀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세 후보 다 공통적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손도 댈 수 없다. 사수. 그런 걸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가지고요. 일단 금융이랑 한번 좀 부딪힐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뭐 윤석열 정부가 친기업 뭐 성향에 여러 가지 변화를 주고 뭐 한다라는 거야 다 알고 있는 거긴 한데 이게 근데 이걸 같은 경우는 정말 이거 제대로 하려면 신회계법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손을 대야 되는 건데 지금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 쪽에서도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런 회계사 업계 사정을 당연히 네. 알고 있을 거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여소야대 국면이니까 어려운데 그럼에도 다른 방법을 또 금융위가 최근에 발표를 올해 한 게 그 밸류업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기업 가치 재고 그런 거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세금을 어떻게 깎아주냐 그 방식이 많이 관심이 있는데 그렇죠. 실제 금융위가 이 인센티브의 트랙을 밝힌 거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세금 인센티브로 해서 법인세나 아니면 배당 소득세나 그걸 깎아주는 그런 측면이 있고 예, 예. 두 번째는 회계 부담을 낮춰준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핵심이구나. 예, 그런 게 뭐냐면 그 금융위가 발표한 거는 그러니까 밸류업을 잘하고 그러니까 본인 네. 우수 기업, 그러니까 금융이나 어디 그러니까 선정한 우수 기업의 경우에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그 대상에서 면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밸류업을 유인하기 위한 일종의 당근인 셈이네요. 예. 근데 그거는 법을 통과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만 가능합니다. 근데 물론 그 금융위가 그걸 강행할 수 있지만 결국 뭐 국회나 아니면 여론이나 그런 것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사 업계 쪽 특히나 이 공인 회계사 3명 후보 모두 이렇게 바꾸는 거는 결국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어떻게 보면은 그 법이 안 되니까 우회해서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네. 하는 편법으로 하는 방식이다 해서 그것도 이제 저 절대 안 된다. 그런 걸 이제 세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라 이것도 다시 좀 금융이라 좀 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뭐 밸류업이라는 게 좋은 기업을 발굴하는 것도 의미가 있긴 한데 그러다가 정말 좋은 기업이 아닌데 포장이 된 좋은 기업이 돼서 나중에 뭐 대우조선 분식회 정도까지 큰 사건은 아니더라도 그런 사태가 또 불거지면 누가 책임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그 금감원 이복현 원장 얘기하면서 이제 이 금융당국과 회계사들 간의 이런 여러 가지 그 갈등, 알력들, 뭐 이 신외관법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도 말씀을 하셔서 회계사들이 지금 정부의 회계정책에 대해 특히 윤석열 정부 회계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거나 반발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되는 뭐라고 예.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은 보면은 그 조금 전에 금융위는 이제 정책, 법 그런 부분인데 실제 회계법인이나 회계사분들 만나면 제일 먼저 좀 이렇게 볼멘 소리나 문제를 제기하는 네. 게 금감원에 대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사 안에서도 뭐 어떤 부분을 잘 알면 뭐 좋게 표현하면 꼼꼼히 보지만 그 부분을 또 많이 또 저 간섭이나 아니면 좀 시어머니처럼 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구나. 그 금감원의 금감원장 그 이복현 원장이 회계사 출신이다 보니까 그 뭐 금감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잘 본다 그런 입장이지만 실제 그 이복현 원장 취임한 이후에 회계 감리 쪽이 많이 세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회계 감리한 결과를 금감원에서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사실 이거 잘했다라고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회계 중소회계법인의 실 감리를 해보니까 거기에 어떤 뭐 그 가족이나 친지를 뭐 운전사나 청소부
사업으로 몰래 고용을 해놓고 제대로 그런 거를 네. 관리나 아니면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연봉을 수천만 원씩 주는 경우 그런 경우를 부정적인 부패한 그런 요소들이 있었군요. 네, 부조리한 이제 네. 일반적인 큰 네. 대기업에는 없을 법한 뭐 빅4 회계법인 그 없을 법한 게 중소 회계법인에는 작은 곳이니까 그러다 보니 남아 있다고 발표는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이런 걸 보려면 하나의 감리할 때도 이 하나의 조직 감리만 보는 게 아니라 인사, 경영 전반을 한번 들어보면서 쫙 봐야 이런 부조리가 없어지지 않겠냐는 게 금감원 논리로 해서 이렇게 밝혔어요. 근데 이건 맞긴 맞는데 네. 회계 업계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럼에도 사실 조직 감리라는 거는 엄밀하게 보면 조직에 대해 조직의 어떤 문제나 그런 걸 보면 되지 맞습니다. 뭐 사주네 팔주네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거는 월권이다. 너무 이렇게 금감원에서 감사 수위가 세고 또 방식도 사실 예전에 하고 많이 달라졌긴 네. 하지만 받는 입장에서 보면은 과거에 좀 상명하복식의 그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이 감리 문제를 좀 본격적으로 좀 재개할 것이고 만약에 전반적인 감리를 한다면 모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모든 회계법인이 내일 이제 회장 선거된 네. 이후에는 그런 거는 우리 자료 제출 거부하겠다. 그런 이제 그 강력하게 좀 얘기하기도 있어가지고요. 금감원의 감리와 관련돼서는 곧바로 좀 문제 제기나 아니면 좀 충돌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예. 사실은 힘이 세진다라는 거는 또 그만큼의 또 견제도 필요한 건데 회계 분야의 어떤 여러 가지 권한 이런 것들이 강해진 것 반면에 또 그걸 또 계속 또 놔두면 또 이런 부조리가 생길 수 있는 거 사실 원래 그런 거잖아요. 예. 어느 정도의 또 견제나 감시 감독은 또 필요한 건데 어쨌든 그 부분은 좀 조율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주목해야 될 회계 이슈 부분인데요. 지금 상황이 회장이 바뀐다라는 거, 또 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좀 내부적으로도 뭐 삼바 분식회계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 카카오 모빌리티 분식회계 의혹 관련된 결과도 이제 조만간 나오고 등등등 현안들 그러니까 이를테면 당장 투자자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안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최 기자님 보시기에 이번 회장 선거 전후로 해서 회계업계 가장 큰 이슈 어떤 걸 좀 꼽아보시겠어요? 그동안에 회계라고 하면 사실 뭐 까다롭기도 하고 사실 내용이 좀 복잡하기도 하고 하지만 실제 이 내용이 정책과 금감원의 감리하고 영향이 이제 있는 예를 들면 한공의 회장이 내일 이제 누군가 되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이제 강성 후보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네네. 정부나 금감원과의 충돌 양상에서 보면 지금 남아 있는 게 보면은 지금 쌈바 회계 이제 무죄가 나왔는데 그렇죠. 항소심이 이제 남두고 있는데요. 그게 사실 시작된 게 금감원 감리에서 이게 쌈바가 분식회가 있다고 하면서 그게 문재인 정부 때 시행이 되면서 여지껏 완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또 났다. 그러면 금감원 감리 문제를 이제는 바꿔야 되는 그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네. 그게 지금 불거지고 있는 중소회계법인의 어떤 뭐 조직감리에 대한 반발 그거랑 같이 또 같이 묶일 수가 있고요. 당장 또 다음 달에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모빌리티 분식회계 의혹 관련돼서 증선위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그 제재 수위가 결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분식회계라고 해서 금감원은 고의적인 분식회계 그렇죠. 해서 네. 문제를 얘기했는데 네. 네. 지금 그게 고의성이 금감원 얘기대로 그렇게 되느냐 진짜 분식회계냐 아니냐. 그서부터 그거에 따라 이제 금감원의 또 감리 문제가 당장 또 다음에 벌어지게 될 것이고요. 쌈바처럼 무죄나 이렇게 별로 없는 걸로 나오면 없는 걸로 나오면 힘들어지겠네요. 너무 세게 네. 지른 다음에 네. 기업을 옥죄는 거 아니냐 그런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네. 또 22대 국회에서 이제 국회가 이제 조만간에 이제 뭐 11개 상임위는 됐고 지금 나머지 정무위는 아직 정무위원장이 안 됐거든요. 네. 그게 되면은 같이 이게 또 그 정책 법적 이슈도 같이 맞물려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6월 7월 좀 요번 그 2, 3분기는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짧게 한 가지만 딱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미국 취재도 가셔서 SEC 증권거래위원회도 보시고 하셨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쪽은 이게 좀 제도가 딱 안착이 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도가 엔론 사태 이후에 완전히 그 부분에서 예. 걱정 안 해도 될 정도. 우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아직도 뭔가 안착이 안 돼 있다는 느낌이고. 예, 맞습니다. 짧게 한 말씀만 더 여쭤보면
예. 그러니까 SEC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산하에 회계 전문 네. 그 조직을 네. 만들어서 강력한 권한과 책임과 그러니까. 역할을 해서 정말 전문적인 그런 이제 걸 하고 있고요. 네, 네, 네. 또 지금 뭐 엔비디아는 예, 예, 모든 예. 증시도 아주 많이 오르지만 그렇죠. 그 바탕에는 탄탄한 어떤 그런 회계 제도, 자본시장 제도가 네.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회계 이슈가 불거지는 게 결국 잘 마련이 돼서 제도가 완비가 네. 되면은 증시에도 정말 도움이 될 거고 밸류업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럼요. 생각이 듭니다. 예, 밸류업이 뭐 그냥 됩니까? 포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최 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